와, 날씨 진짜 좋다. 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날씨가 좋아요. 화창해요. 근데 오늘 산에 온 이유는요? 길 가다가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폭폭 날아다니는 메뚜기 같은 친구들 보신 적 있으시죠? 아마 우리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지 않고 그냥 걸어 다니다 보면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할 만한 곤충을 오늘 보여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혼자 온게 아니라 바로 짜잔! 안녕하세요. 주권자입니다. 네, 투곤자 친구랑 같이 왔는데요. 오늘 어떤 생물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레츠 기릿! 야, 지금 등산하던 길인데 또 송장벌레입니다. 얘네들은 육식을 하고 썩은 시체를 먹어주는 역할을 하죠. 와, 근데 쟤네들은 찐득이가 엄청 많아서 very very dirty. 보통 이렇게 잔디가 있는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있습니다. 산 초입부터 산 중턱까지 널리 분포하고 전국적으로 살아가는 친구예요. 진짜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요. 잘안 보이시죠? 제가 천천히 가볼게요. 제가 워낙 빠르고 눈치가 빠르고 이제 메뚜기처럼 뛰는 것도 뛰는 거지만 굉장히 잽싸게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기가 힘든데 여기 화살표 가리키는 부분 아직도 있어요. 제가 좀더 가까이 가면 슉 사라집니다. 오, 야, 이 정도까지 왔는데 안 도망가는 거 보면, 오, 그래도 다행이에요. 제가 살짝 앉아볼게요. 오, 날라갔다! 야, 뭐야, 벌써 잡았다고? 와, 우와, 아, 우선 한번 꺼내봐야겠다. 와, 야, 도착하자마자 잡으면 내가 뭐가 되니? 아, 채찍고수. 야, 자, 이 친구는 바로 비단 길앞잡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종의 길앞잡이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색상을 가진 친구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길가를 돌아다니다가 보기가 굉장히 힘든 이유이기도 한데요. 방금 보셔서 아시겠죠? 와, 우선은 채집했습니다. 넣어놔야지. 자, 저는 포충망 좀 작은 거 가져왔는데, 이만한 거 있어도 전 잡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옷걸이도 잡아봤는데,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천천히 가다 보면, 저런 식으로 걸어 다니다 보면, 뭔가 펄쩍 날르거든요. 그걸 따라가서 천천히 가서 낚아채면 됩니다. 보입니까? 있어요? 네, 저러고 찾아야 돼요. 저러고. 네. 오, 여기 앞에 있다. 여러분들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있거든요. 모르겠죠? 자, 저기 화살표 가리키는 게 뭐가 있죠? 저거예요. 잡습니다. 잡았다! 자, 여기 보이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잡냐고요? 우리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와, 이 날카로운 이빨 보십시오. 야, 물리면 진짜 아프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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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여여여. 와우, 또한 마리 또 잡으셨네요. 와우. 자, 우선, 오, 비교를 해봅시다. 아, 진짜 산을 열심히 탄 보람이 있네요. 자, 근데 이 친구들은 암수 구분을 보통 턱으로 하는데요. 오, 저기 있다. 지금 움직인다. 저기. 움직이고 있죠? 아, 날아갔다. 오, 예, 아직 앞에 있어. 보이죠? 보이죠? 어디요? 아, 제 눈에 안 보여요. 잡아주세요. 와, 날아갔다. 아, 이렇다니까요. 아, 이게 진짜. 찾았어요? 나 잡았습니까? 오! 야, 잡았다. 저 뜸실한 팡쟁이로 잡았구만. 아유, 이건 딱 다른 성별이네요, 지금. 이턱 보니까 딱 색깔이 하얀 색깔이 보이는군요. 암수 구분을 한번 해볼까요? 아주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기분이가 상승하였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도 보셨죠? 너무 빠르고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사실 촉망이 없으면 맨손으로 절대 못 잡는 곤충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보통 이거 날아가는 걸 눈 좋으신 분들은 메뚜기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메뚜기 아니고요. 야, 올해 처음으로 채집한 기랍잡이 나이다. 와, 진짜 사나워요. 물 아픕니다. 자, 보시면 턱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보이시죠? 호미, 호미, 그냥 메뚜기가 나 컸다. 자, 우선 암수 구분법을 알려드리자면요. 이 친구의 턱을 잘 보시면요. 턱을 잘 보시면 하얀색과 이렇게 라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는 게 수컷이고요. 자, 여기 암컷을 보시면 하얀색 라인이 있지만 중간에 끊긴 약간 반 정도만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주 특징이라서 이것만 보셔도 확인이 가능하고, 또 암컷은 앞다리에 털이 별로 없고 수컷은 많다고 하는데 턱으로 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채집 종료! 그렇더라면 여긴 이제 성충은 이제 다 잡았으니 애벌레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벌레가 무시무시하게 생겼거든요. 자, 아까 찾지 못했던 바로 유충이 이 기랍잡이가 있는 근처면은 굴이 있거든요. 근데 이 굴이 굉장히 동그랍니다. 보통 5월 달부터 7월 달, 늦게는 8월 달까지 산란 시즌이어가지고 유충으로 동면을 보통 하고요. 이런 거를 잘 파면 안에 유충이 있는데 굉장히 에어리언 같이 생겼거든요.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기 구멍, 오, 신기하다. 진짜. 네, 신기한 거는 확실히 이렇게 기랍잡이 유충이 길쭉하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일자로 라인이 있습니다. 지금 성충들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보통 성충이 나오니까. 유충을 잡는 룰은 보통 7, 8월에 잡는 게 제일 많습니다. 공 실패. 딴 데 파볼게요. 와, 이게 굴 되게 많다. 이 근처에 뭐 되게 많네. 바로 옆에 또 있습니다. 여기 있죠? 우와, 여기 땅을 한 번에 해서 딱 들어올리면, 오, 구멍 여기. 구멍 여기, 그죠? 여기. 오, 아니네요. 오, 오, 여기 나온 것 같은데? 형들 나왔어. 자, 애벌레 궁금하시죠? 자, 유충은 스튜디오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짜잔. 자, 여러분들 드디어 채집을 하고 시원한 축양장으로 왔습니다. 날이 너무너무 더워요. 우리 여러분들 더위 조심하시고요. 짜란. 오, 여기 들치니까는 여기 안에 숨어 있었네요. 자, 이렇게 보니까 확실하게 발색이 보이시나요? 굉장히 굉장히 이쁩니다. 오요요. 오. 자, 이거는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짝짓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아래 친구가, 자, 보통 위에 친구가 수컷이고요. 여기 보시면 생식기가 보이는데 굉장히 격렬합니다. 보통 기랍잡이는 위에 쪽이 수컷이고 아래쪽이 암컷이고요. 얘네들은 짝짓기를 수시로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잔디에서 햇볕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서식을 해요. 그 이유는 이 친구들은 몸에 열을 받아서 에너지를 사용을 곧바로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햇빛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보통 채집은 12시에서 3시쯤에 사이 하는 게 굉장히 좋고요. 오, 지금은 제가 있으니까 바로 숨어버리네요. 이 친구들은 자연에서 나방이나 작은 애벌레들 아니면 동족까지 굉장히 무시무시한 육식성 곤충입니다. 이 친구들을 제가 나중에 번식을 해서 알부터 애벌레, 번데기, 성충까지도 한 번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망의 애벌레 한번 볼까요? 와, 아깐 그렇게 물더니 지금은 안 무네. 아유, 귀여운 자식. 아우, 귀여워라. 아우, 귀여워라. 내가 잘 키워줄게. 아까 내려오기 앞서서 한 마리 잡은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기랍잡이 유충인데요. 짜란. 오, 야, 뭐야 이거. 제가 손에 살짝 올려볼게요. 괴상망측하게 생겼어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것도 여러분들 굉장히 보기 힘듭니다. 이거 짜란. 자, 이게 얼굴 보면은 얼굴 쪽이 되게 무섭게 생겼고요. 바로 여기 사진에 보는 것처럼 얘네들은 굴을 파고 얼굴을 쭉 내밀고 있다가 먹이가 지나가면은 콱 물고 들어갑니다. 물론 개미나 작은 나방, 작은 메뚜기 그런 친구들을 잡아먹어서 살아가지만 그래도 나름 꽤나 포식자예요. 와, 이런 친구들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 여러분들 모르셨죠? 굉장히 빠르고 날쌔고 잘 숨어있기 때문이죠.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좋아요가 1500개 이상 되면 바로 2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채집 성공했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 세생 나이다 성공.